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앞날을 좀 고민하고 이러다가 큰 거울을 이제 사서 그 앞에 서서 이제 좀 저를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애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유독 가혹하게 못생겼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. 근데 저 거울 속에 이제 비친 저는 진짜로 못생긴 아이였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. 이대로 어른이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. 그 어린 나이에도. 그래서 왠지 그 벼랑에 있는 느낌?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. 뭐라도 하나 하자. 그래서 공부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. 그래서 남들이 공부를 한 2시간 하면 저는 한 6시간 하고. 그래서 이제 노력으로 이제 그걸 다 커버하는데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다 성적이 쭉쭉 올라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뭐 반에서 3등으로 이제 졸업을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더 열심히 채찍질을 한 결과 이제 고1 때가 되니까 이거 보세요. 이게 이제 고1 때 시험 성적표인데 전교 61명 중에 1등이고요. 전교 1등을 해요. 막상 이제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약간 자존감이 조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제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있었는데 적성 검사에서 의과대학이 나온 거예요. 제가 너는 의대로 가라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의대로 가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왜냐하면 나 같은 놈한테도 무슨 적성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의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급히 이과로 바꿔서 이제 공부를 한 끝에 결국 이제 의대로 갔는데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초중고를 전부 서울에서만 자랐거든요. 근데 의대 가니까 전국에서 몰려온 애들이 있잖아요. 걔네들 얼굴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저희 정원이 200명쯤 됐는데 한 50명 정도가 제 밑에요. 얘네하고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게 걔네들이랑 미팅을 단체 미팅을 나가면 뭐 여자애들이 저하고만 말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, 친구, 제가 원하던 친구도 없고,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데, 갑자기 지난날에 대한 이제 그, 뭐랄까, 억울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,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? 아, 좀 억울하다. 이거를 좀 보상받기 위해서 뭔가 좀 한번 떠봐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